렉선 2. 렉선 2 3.6 가솔린 3.6 외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큼직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아이고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쌍용이 패밀리 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전체적인 그림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건 가는 거야. 지나 가는 거야. 뭐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뭘 그래? 엔젤 아이라고 합시다. 그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렉선에는 그게 안 들어왔어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그 체어맨.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체어맨 같아. 요 부분만 보면은 체어맨 같이 생겼어. 그게 패밀리 룩이죠. 시골리에서 가장 요보다 먹었던 거. 거꾸로 올라가는. 아니 근데 현대는 거꾸로 올라가도 되고 쌍용은 안 되고 그런 거 어딨냐? 그거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근데 그냥 대부분의 가지는 그 이미지가 고급차의 이미지를 이제 작은 차로 좀 더 저렴한 차로 또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었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잡소리고요. 그리고 쭉 이어서 오는 요 그릴. 요 그릴은 로그 M 스타일 후드와 그릴이 이어져 있는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되게 독특하죠. 후드까지 그냥 싹 다 열리는. 야, 이거 엔진 봐봐. 오, 엄청 크다. 해. 이거 역시 3.6L 엔진이라. 후드 한번 열었다가 엔진 보고 가실게요. 네, 원래 렉스턴에는 엔진이 요렇게 들어오거든. 요렇게 들어오는데 야, 그냥 광활합니다. 엔진 커버가 아마 여기까지 와 있어서 더 커 보이긴 할 텐데, 예, 확실히 근데 정식 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조잡함 없이 정말 딱 떨어지게 딱 만들어 놨다. 잘 만들었네. 이건 조잡하게 열려 있었네. 진짜 그냥 싸지 어디 업체에서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뭔가 티가 나잖아요. 그다음부터 이런 것도 좀 박스 짜가지고서 다절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순정인 것처럼. 아 참, 쌍용에서도 와서 이걸 보고 갔대요, 이 차를. 쌍용에서 직접 와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잘 완성도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비행기 너무 많이 다닌다. 근데 비행기 소리도 있고 이 차 시동 끄면 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오래 세워놓은 차다 보니까 방전이 돼가지고 우리 밥 먹으러 갔다가 이 차 방전 나가지고 차 택시 타고 와서 제 차 끌고 와서 점프해서 약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토마 형도 지금 탈이 나가지고 설사병도 걸렸고. 자,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는 요 립댐은 이 업체에서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는 몰딩까지 싹 맞춰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거 보면 이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이 안개등이 두 개나 되네요. 범퍼 립에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안개등이 붙어 있고 하나는 죽은 거겠죠? 그렇겠죠. 죽은 거네요. 죽였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뚫어가지고 이렇게 장식으로 가니쉬를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기능이 없어요. 기능은 없고. 근데 이거 하나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다르지? 전반적으로 후드가 좀 심심하잖아. 얘는 이거 있다 그래서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것도 가니쉬를 단 것 같아요. 이거는 빠다칠해가지고서 해놓은 게 아니고 철을 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자, 여기 사이드 미러가 무슨 뭐 토끼 귀 같아. 조금 이렇게 참고 있는 거는 조금 내 취향은 아니다. 요거는 너무 커. 좀 얄쌍한 게 좋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나? 그냥 이게 컸어야 돼. 이게 딱 박혀 있어서 나 이런 거 있다가 있어야 돼. 지금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하게 해도 심플한 디자인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게 나 확실히 여기 딱 있다. 딱 있었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 측면 보면은 이게 이제 가드를 이렇게 다 해놨어. 그 토마 형이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그 리뷰하면서 요거 얘기했었죠. 아이구가 얘기하더라. 이것도 아이구가 얘기하더라. 요거 그냥 쉽게 교체해서 손상 나도. 그렇죠. 그 오프로드에서 문을 이제 뭐 바위 같은 거 못 보고 열었을 때 차체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보호 장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바닥에서 뭐 돌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차체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버핸더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이 볼륨감 밖에서 봤을 때 이 볼륨감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토마 형이 내가 렉스턴 W 리뷰할 때 이거 보고 속은 거 아니야? 보고 속았지. 차가 엄청 커 보이니까 실내도 엄청 넓을 것 같다. 실내는 좁아. 그렇죠.
자, 그럼 뒷모습 볼게요. 윙 스포일러를 달아놨네? 이것도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순정이에요. 순정이야? 이건 순정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달려있는 차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달려있으면 플립업 글라스가 됩니다.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6 7 이거 되게 편할 것 같아. 굉장히 편하죠. 이걸 써본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편합니다. 테일 램프도 큼직해요. 그냥 엄청 큼직합니다. 근데 제 거 대차 예전 W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이 뒤도 그때랑 그렇게 디자인이 변함은 없어요. 옆 라인도 그렇고 후면 라인도 그렇고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사골은 사골대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범퍼도 조금 다른 것 같아, 그지? 이거 순정이야? 넥터는 듀얼이 없어. 그 이것도 저기 다른 것 같지? 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라인 너무 닮아. 아 모르겠다. 아니 이게 3200cc는 듀얼이 있나?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요. 실내만 들어가 볼게요. 아, 지붕은 안 봅니까? 우리 지붕도 봐요. 지붕? 지붕 또 지붕 보고 달라? 아, 그냥 한 얘기인데 그걸 받아주시면 내가 올라갈 것 같잖아. 아, 기본발을 달아놓으셨네. 아니 그게 아니 그러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그걸 진짜 올라가냐 것 같잖아. 그걸 받아주면 자, 이런 건 받아주지 마.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도 들어왔습니다. 실내를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원래 이 차가 이 디자인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요 센터페시아 요 디자인 보고 그 옛날에 그 네가 탔던 렉스턴 W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 디자인이 렉스턴 2가 렉스턴 W보다 훨씬 일찍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현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싶었는데 이 자체를 잘라내고 여기를 바꿔준 것 같아요. 한 거죠? 새롭게. 새롭게 바꿔준 것 같아. 지금 다 체어맨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체어맨이에요. 이 핸들도 체어맨이거든요. 아 그래? 이거 체어맨 핸들이구나. 네. 지금 여기 있는 버튼들도 다 체어맨 거인 것 같아. 그리고 요 계기판도 그렇고 요 AV까지 전부 다 체어맨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동을 못 꺼서 그러는데 오프닝 보면 여기 체어맨이라고 나와요. 아. 세레모니로 체어맨이라고 나오고 요 트리컴퓨터 계기판에서도 체어맨이라고 나오고 체어맨 그림이 뜹니다. 모든 게 그냥 체어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어맨이야? 그러겠죠. 이건 넥슨 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 카니발을 이제 개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 회사처럼 이 회사도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거는 그냥 어디 튜닝업체에서 한 그림은 아니거든. 확실히 잘 해놨어. 아우가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아 이게 몰랐잖아 처음에. 볼륨 어디서 줄이는 거지 했는데 아니었어. 여기 있고. 이것도 있고. 라디오 켜버리셨네요. 여기에 보면은 파킹 브레이크도 여기 달려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어맨 걸로 그냥 싹 다. 그렇게 한 것 같아. 바꾼 거죠. 기어도 무슨 전자식 같아. 이거는 에쿠스 기어봉 아닌가? 모르겠어. 근데 기어노브도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건데 에쿠스 기어봉인 것 같아. 얘는. 이번에 최근에 바꾸셨겠지 아마. 좀 쓰신 거 보니까 완전 최근은 아니고. CD 들어간다. CD 8개. 6개인가? 6개네. USB는 안 들어가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 참 이게 스마트키. 아 스마트키. 키 꽂아서 홀더 만드는 거죠. USB는 없나 보다. 벤츠 타입. 그쵸. 이게 원래 렉슨이 없거든. 이게 없어요. 그치. 여기 스위치도 엄청 많아요. 계기판도 보면 렉슨이 아니에요. 계기판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어디에 문이 열리고 닫혔다 이게 다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엑선은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교환을 해준 것 같아. 이것도 핸들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그게 뭘까? 뭐, 그냥 장식일까? 장식인 것 같은데. 여기 W 클래스 이렇게 딱 써 있고. 장식인 것 같아. 그리고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다 이거 이런 것도 다 해줬어. 레드 스티치 다 해주고. 지금 검은색으로. 이거 시트도 체어맨이에요. 시트도 체어맨이에요. 체어맨 W. 이거 시트 되게 많이 탐내시죠. 요거 타시는 분들 요거 헤드렛도 많이 탐내세요 이거. 아 시트가 되게 편하더라고. 체어맨 시트였구나. 체어맨 거예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도 여기 레스트 있는 거 알아? 내가 해주려고. 여기 이제 앞 레스트에 폴더도 있고 앞자리 뒷자리에서 앞에 시트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 레그레스트 시트를 앞으로 밀어놓고 의전이죠. 의전을 위한 레그레스트가 야 진짜 사치인데 사치? 앞으로 다 밀면 되는데 됐어. 그러니까 지금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렉슨에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놨네. 만들어놨어요. 뒷자리 되게 편해. 아 그리고 참 이거는 정식 등록된 차라 여러분 신고충 노노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정식 등록된 차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와 이거 원래 이거 체변에 있는 건가? 이건 난 처음 봤다 이런 거.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순정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대작업을 한 건지 헷갈릴 만큼 잘 만들어 놨어요. 진짜 오래된 차지만 이분이 이제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소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장용으로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 웃소가 아쉽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찍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쪽에 매니아라서 이 매니아의 시선으로 본다 그러면 이 차를 갖고 싶긴 하겠지. 난 근데 부담스럽긴 하다. 3.6이라. 나머지는 취향이죠 이제.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실내 실외 다 봤고 한번 이 차와 함께 잠깐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디 있어? 이런 것도 있네. 야 이거 뭐 옛날 차 맞아? 그렇게? 네 우리나라에 단 한 대뿐인 렉스턴 2 3.6 3.6 3.6 가솔린 모델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출시된 차가 아니라서 이건 어디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고 국내에 단 한 대밖에 없는 3200cc는 순정이 있는데 3600cc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식 제조사에서 이제 업체에서 만든 거래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차가 각 한 대씩 있는 차가 5000cc 렉스턴 그리고 3600cc 렉스턴 이거 한 대 한 대씩만 딱 있구나. 그래서 한 대씩 있어서 얘는 취향을 타는 차겠죠? 일단은 운전 포지션이 올류 렉스턴보다 높진 않아. 올류 렉스턴보다 좀 낮은 것 같아. 시트도 낮춰놓긴 했어 지금. 시트도 좀 낮춰놨나? 그리고 역시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또 6기통이잖아. 그러니까 회전실감 상당히 좋네. 핸들 느낌 괜찮지 않아? 핸들 느낌은 다소 무거운 편인데 근데 부드러워.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올라가. 역시 이제 유압식 그 특유의 약간 좀 유격이 좀 느껴지고 넉넉하네 핸들링이. 그리고 이 차는 그 3.6L 가솔린 엔진 체험엔에 들어갔던 그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이 25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5예요 미션도 지금 이거 벤츠 미션 벤츠 7단 미션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벤츠 5단 미션의 경우에는 조금 그 좀 악명이 있죠. 5단 미션의 경우에 악명인데 7단 미션은 나름대로 명기 취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단의 악명도 설명해 주세요. 겁나 미션 그 변속 속도가 엄청 느리고 여유 있게 타면 뭐 상관은 없는 여유 있게 타면 상관없다고? 내가 벤츠 5단 썼는데 그냥 타고 다니는데 상관없더라고요. 상관없었어? 나는 벤츠 C클래스 옛날에 탔던 거에 보면 5단 미션이었거든? 개빡치던데. 아 그래? 달리고 싶었나 보다. 아 미션이 그냥 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그건 없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어. 느긋하게 바뀌니까. 어르신을 위한 차? 자 엑셀을 처음 밟았을 때 이게 자연흡기 엔진이잖아. 그러니까 터보렉 같은 거 느껴지지 않고 좀 이제 배기량에서 오는 풍부한 질감? 회전질감이 확실히 있네. 배기량이 깡패지? 배기량이 깡패네. 이게 마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엔진의 그 회전질감 같은 게 되게 좋아가지고 조합이 괜찮으니까는 그런 느낌이 오겠지. 부드러운 느낌이 좋네. 근데 확실히 제동 성능에서는 지금 아쉬워. 트렌드는 아니야. 저 멀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쓰고 쭉 밟아야 쓰네. 그지? 그리고 가속 페달은 너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조금만 밟아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발의 위치가 조금 이게 반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다. 근데 그거 빼면은 이 차 자체는 참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여기 좌회전 해야 돼. 여기지. 아이씨. 아이고. 오, 안 쓴다. 아이고. 급정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조금 지금 우리가 타는 차랑은 조금 달라가지고 요거를 빠뜨린 걸까? 아니면은 지금 그걸 빠뜨리고 작업하진 않았겠지 어째서?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옛날 렉스턴이 그냥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네 차도 조금 그 브레이크가 옛날에 있고 너 렉스턴 W 렉스턴 W도 브레이크가 약간 좀 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이 느낌이 발을 얹으면 패드는 움직이는데 압이 덜 차는 느낌이었고 그치. 얘는 좀 멀리 있어 그냥 지금 상태는 그냥 멀리 달라? 있어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그냥 걔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쓸 때는 그냥 발만 얹어 놓으면은 차가 그냥 서서히 쓰는 건데 얘는 발만 얹어 놓으면 안 서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뭐 근데 이 차에서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차는 엔진이 중요하지. 그렇지. 엔진과 미션. 구동계 쪽. 거기에 그게 있잖아. 체어맨의 느낌을 렉스턴에서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에어 서스펜션. 그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딱딱해. 아까 그 유철 한번 타보니까 좀 많이 딱딱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점을 약간 스포츠성을 좀 준 상태로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유철 아우 브레이크가 힘들다 근데 우회로 땅 때리진 않는데? 아니 이게 참 그러네 단단한 듯한데 큰 충격에서는 좀 잘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응 그렇지? 자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스티어링 휠은 유압식 옛날에 그 옛날 렉스턴 그건데 이제 엔진이 스왑된 엔진이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회전 질감은 좋은 엔진 회전 질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미션 변속은 뭐 그냥 그 뭐 벤츠 7단 미션의 그 느낌이었고요 브레이크가 좀 약간 좀 지금이랑 좀 다르다는 거 멀게 느껴지고 또 엑셀레이더가 너무 앞쪽으로 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포지션상에 조금 지금이랑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신차는 아니고 좀 독특한 국내에서 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와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리뷰도 좀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살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해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우리가 무쏘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쏘가 보고 싶었는데 무쏘를 보러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렉스턴을 타게 됐네 무쏘는 이미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촬영 온 게 딱 하루 전날 그냥 좀 아쉽게 됐고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친하게 지내야죠 여기 뭐 캠핑카 이렇게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팩토리라고 자주 와가지고 좀 캠핑카 만드는 것도 좀 구경 좀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 차가 있어요 스카이라인도 스카이라인인데 스카이라인도 있고 그것보다는 카푸치노 카푸치노? 그게 뭐야? 이니셜 D 보는 사람들은 카푸치노를 다 알 거예요 경량 로드스터 타쿠미를 거의 잡을 뻔한 아 그 차라면 보고 싶은데 난 하여튼 몰라 그걸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보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 코로나 걸렸는데 2주 전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코로나 이거 오미크론 약하다 해서 얕봤는데 얕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픈 거는 얕볼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